활동명 이솜, 본명은 이소영, 1990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솜은 처음부터 연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학교 때 패션지에 나오는 모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 171cm의 키로 모델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자 2008년 19살 모델 선발 프로그램 체크잇걸에 출연하게 되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패션계에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되죠. 이솜은 패션계에 데뷔를 하자마자 모든 표제 모델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10대인 어린 나이였지만 섹시하고 태폐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귀엽고 상큼한 이미지를 보여주어 전천후 모델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선배였던 이광수가 얘기하기론 당시 모델계에서 이솜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모델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2010년 21살 크리스 크리스티 광고 출연, 패션 정보 프로그램 프렌드리 포트빌 시즌5 출연, 파리바게트 광고에 출연하면서 모델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이루고자 영화계에 진출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솜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죠. 이솜의 얼굴을 보면 볼이 정말 귀여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델 시절에는 지금보다 젖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살이 마치 손뭉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고 이걸 아예 예명으로 만들자고 생각하여 본명인 이소영의 이와 손뭉치의 솜을 따와 이솜이라고 짓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영화 맛있는 인생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2011년 22살 메이블린 광고 출연,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 출연, 영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출연, 영화 푸른 소금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23살 영화 마천루 출연, 드라마 유령 까메오로 출연, 2013년 24살 영화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출연, 영화 사이코메트리 출연, 영화 더 엑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4년 25살 직접 피아노를 배워 출연한 영화 하이힐 출연, 영화 산타바바라 출연,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솜이라는 이름을 알린 영화 마담뺑덕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광고, 영화, 드라마, 모델 할 거 없이 어느 특정한 캐릭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것을 능숙하게 소화한다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 27살 배우 강하늘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 영화 좋아해줘 출연, 영화 범죄의 여왕 출연, 2017년 28살 사이닉 광고 출연, 영화 그래가족 출연, 영화 대립군 출연, 이전과는 다른 캐릭터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을 이솜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배우 박병은과 좋은 케미를 보여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18년 29살에는 평론가들에게 한국 영화에서 지금껏 이런 캐릭터가 없었다며 엄청난 호평을 받은 영화 소공녀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솜의 캐릭터가 애연가였는데 실제 이솜은 현재까지도 담배에 담자도 모를 정도로 담배를 전혀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한 씬을 찍을 때 많으면 반갑 정도 피웠으며 찍을 땐 정말 어지럽고 토를 할 것 같았지만 연기가 덜 나오면 감독님께서 계속 요구를 했고 배우로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 촬영을 이어갔다고 얘기하게 되죠. 이후 드라마 제3의 매력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소공녀로 루키상, 여자 연기자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30살 에스트라 광고 출연, 펜잘 광고 출연, 영화 출장수사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4개월간 수영 연습을 한 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 출연, 드라마 구해줘2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제6회 들꽃영화상에서 작년에 출연한 영화 소공녀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20년 31살 영화 싱글인 서울 출연, 배우 안지홍이 감독을 맡은 단편 영화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 안고 출연,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그리고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90년대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95년도 엄마의 사진을 참고했으며 구제우시 많은 동묘시장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피팅을 한 뒤 의상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90년대 갈매기 눈썹을 연출하기 위해 실제 눈썹을 뽑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후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하게 되고 제41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으로 여우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1년 32살 예능 티키타카 출연,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